시체가 이제 나무에 묶여 있는 채 발견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뒤로 눕힌 상태에서 십자가 형태로 무속인이나 종교하고 연관된 어떤 범행이 아니었느냐. 이 사람의 범행의 수법들 보면은 성기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성기 근처에 대한 훼손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게 의심이. 성기 훼손이 있었잖아요. 그게 이제 그게 그냥 나올 수가 없거든요. 내가 왜 죽였냐? 처녀가 아니기 때문에. 아니 그렇다고 죽여? 그건 뭐 알아서 생각. 이런 방식으로 갔다 쓸 수 있다는 거죠. 개새끼 진짜.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됩니까? 안 됩니까? 분노의 아이콘의 이름입니다. 김혜선 사건입니다. 형사가 포기하면 순간 범인은 발벗고 자는 거예요. 형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범인은 어디를 가더라도 발벗고 잘 수 없어요. 형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. 그게 형사의 숙명이고 형사의 의무예요.